어제 저녁에 뷔페 먹었어요. 제가 편의점 샀어요. 준범이 복귀 기념으로 사래요. 네, 봤어요. 야, 좀 열어라. 뽕된다. 아니, 선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벗어나고자 어제 샀습니다. 편의점 먹고 싶은 것들 고르고 제가 계산했어요. 네, 맞아요. 지원이 형이 편의점 사주셨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은 케빈이요. 케빈이요? 맨날 한 12시쯤에 맨날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더라고요. 전화 못 잡겠어요. 그래도 저도 we will be, yeah. Yeah, my roommate. Yeah. Yes, sir. Best roommate. How's he as a roommate? Best roommate, but he talks too much. 제가 영어가 좀 되나. 많이 살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좋아져서 네, 기대하게 됐습니다. 아마 뛰겠죠? 도쿄에서 또 열심히 뛰어다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 걸어요? 걱정은 좀 있는데 참고 좀 하고 있어. 근데 그 삼성전 때는 좀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좀 하루 쉬어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강에 갈 수 있도록. 맞춰봐요. 팬들 퀴즈예요. 맞춘 사람한테 커피 쏠게. 딩동댕 커피 사라. 커피 사. 정상이요. 저희는 PCC가 프리해서 밑에 애들은 밑에 애들끼리 있어요. 위에 형들은 위에 형들끼리 있어요. 중간은 중간끼리 있어요. 같이. 아니요? 선생님이 쓰자 그랬는데. 쓰자고 한 사람 많아요? 전 안 먹어요. 왜 웃어요? 웃겨요? 특징?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TMI. 혼잣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TMI지 그거. 그것도 더듬하면서, 더듬으면서. 말을 버벅거려. 지금 너 오오 거리잖아. 혼자 해설해 아이패드 보면서. 이따가도 해설할 거 혼자. 내가 봤을 때는 영상이 형이 이제 농구 이제 그 은퇴하잖아요. 이제 해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 해설을 잘. 아이패드랑 혼자 얘기하더라고. 공익 때문에 자주 없어가지고 많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혼잣말을 많이 하는지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얘네가 느껴가지고. TMI요? 어제 라면 먹었어요. 이건 진짜 TMI다. 저 혼자 써요. 날 먹으면 혼자 쓰기 편해요. 어제 그냥 밥 먹고 사우나 호텔 사우나가 안 돼가지고 일단 치료 받고 그냥 쉬었어요. 날 먹을수록 사우나 같은 걸 해줘야 돼. 뭐 저는 항상 저희는 항상 뭐 한경기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를 꼭 해야만 또 6강에 또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선수들 다 인지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자유도 안 좋다. 무슨 일이지? 사적인 토크. 그냥 경기에 생각보다 좀 집중을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뛰어다녀서 제 손에 얻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이길게. 다시 뭐 할 말이 없대요. 너무 못 잤어. 아버지랑 이렇게 풀어서 해보는 건데 걸려가지고 지금 저 인터뷰 했는데 말도 잘 안 나오거든요. 다 졸고 말 잘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 했어. 첫 제 인생 첫 프로 인터뷰인데 그랬으면 좋겠네. 자. 원래 창양이 형이랑 안 쓰면은 진욱이랑 써. 쟤는 만화책 챙기고 다녀. 이상 처음 보는 만화책 이렇게 챙겨가지고 사비로 사요 얘는. 그게 자기 그 취미래. 만화책 사는 거.
소리가 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왜요? 또 상경이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만화책. 아, 저 약간 농구 만화책을 많이 봐요. 슬램덩크. 소라의 날개. 근데 그게 엄청 유명한 책들이에요. 근데 형은 그런 거 왜 보냐고. 근데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틈틈이 봤어요. 약간 농구 열정을, 약간 가슴을 약간 태우기 위해서 봤던 거요? 내용이요? 약간 꼴통 학교인데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약간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웃기다. 제 거 편집해주세요. 형은 약간 아재 개그가 심해. 저니까 받아주고 좋아해주는 건데 다른 형들은 엄청 싫어하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상규 형이랑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웃겨요. 근데 저는 진짜 웃겨요. 웃긴데 다른 사람들이 좀 들으면 좀 약간 귀에 약간 피나고 약간 그런 느낌. 왜 이래요? 쉬지 않고. 아, 캐로 팬이 아니에요. 오리온 팬이라고 해주세요. 전 팀. 예. 네. 그죠. 팬은 영원하니까. 소중하게 써야지. 리바운드는 의지.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키랑 상관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거 하면 충분합니다. 제 룸메이트는 변함없이 종현입니다. 사이가 당연히 동독하죠. 어떻게 그 사이를 갈라요. TMI? 어른, 정리. 청소.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 서정호 선배님이랑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